여름 사과 수확이 한창이랍니다. 아, 이쁘네요. 그런데 푸르스름한 빛깔을 띠는 것이 덜 익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다 익은 거 맞나요? 다 익은 상태예요. 아오리가. 이 아오리는 이래요. 아오리. 새콤하죠. 사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확을 알리는 일명 아오리 사과.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여름 햇사과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아오리 사과와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은 다른 국산 품종 썸머킹 역시 여름이 제철. 꿀이 보이네요. 새콤달콤 풍부한 네. 과즙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다요. 드시게 볼래요? 응? 다. 과즙이 막 칩니다. 주인장이 자랑스레 꺼내둔 것이 있으니 우수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농작물에만 부여한다는 GAP 인증서입니다. 토양, 수질, 뭐 우리가 잘 하긴 해 인증을 받았겠죠. 교육도 철저히 받고.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해야 하는 것인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토양아, 네 사과 좀 따놔라, 우리 좀. 예. 그야말로 착한 아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됐어! 진짜로! 아까 후반이가 손 씻고 따나? 흙 묻은 손은 접근 금지라고요? 아, 땅을 미생물이 땅에서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맨손으로라든지 장갑을 쥐고 하면 사과를 만지면 세척 전까지는 계속 오염이 되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걸음할 때 쓰는 거. 이건 걸음할 때 쓰는 거. 이건 흙 만지든지 그럴 때 쓰는 거. 네, 이것은 사과 딸 때. 사과 딸 때 이걸로 또 쓰고 그러거든요. 세 종류 이렇게 나눠서 써요. 태영아! 빨리 와서 산재 좀 줄게! 아이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요? 아, 산재 바쁘시네요. 안 하드나? 태영이가 힘들어요, 오늘. 너무 산재 내시나 보네, 진짜. 너무 산재를 못 하고, 무한하게. 아니, 그래야지. 생각. 아들에게 불효령을 내릴 만큼 중요한 작업. 바로 떨어진 사과를 줍는 일입니다. 그냥 놔둬도 될 텐데요. 힘들게 일일이 줍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탄저병 오는 것은 세균이 감염되니까 다 주워내고요. 그냥 젖과에서 떨어진 것은 괜찮습니다. 밭에 이미 비닐 조각 같은 거 이래 그 토양에 오염될 만한 그런 오물질은 처음부터 다 제거. 다 제거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 상태를 항상 체크하는 것은 물론 농작물에 주는 물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에 해가 드는 요소들이 없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건 우리가 못 보잖아요. 몇 개랑 검사를 받아서 통과해야만 되나요? 아, 예, 예. 110개 정도 오. 검사를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그거에 다 합격을 해야만.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확한 농작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유통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작업, 청소입니다. 선별기도 깨끗하게 청소했는 상태에서 선별기도. 뭐든지 다 청소해요? 네, 무조건 청소합니다. 이쉐이드. 하나의 농산물이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 GAP 인증. 요 마크가 붙어있다면 뭐든지 믿고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GAP 요 마크가 저한테는 최고의 분장입니다. 돈 벌게 해주는 최고의 권장입니다. 기승전 안전한 먹거리 이제는 우리의 당당한 권리입니다.